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제 룩을 좀 봐주시겠어요? 티키티? 오늘 영상은 어뮤즈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저의 주책이 좀 심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사전 예고해드립니다 여러분. 아, 좀 영상이 주책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 어뮤즈가 또 일렀습니다 여러분. 어뮤즈가 헬로우키티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헬로우키티 에디션을 딱 런칭을 했거든요. 짜잔! 진짜 너무너무 앙증맞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건 뭐 완판, 품절이란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어뮤즈와 헬로우키티의 역대급 콜라보 전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야말로 키티 천국, 키티 왕국 아닙니까? 하, 진짜 이 미친 제품들을, 이 앙증맞은 제품들을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실물로 지금 먼저 다 받아본 거잖아요. 그 누구보다 먼저 받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기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곧 있으면 만나보실 거잖아요.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그냥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전 제품들은 100% 품절 예상입니다 여러분. 품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아, 이 키티 제품들 뭐 사야 되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무조건 장바구니,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정신 똑띠 차리고 헬로우키티 50주년 기념 어뮤즈와 헬로우키티의 콜라보 한정 에디션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로우키티 콜라보 라인업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그 다음 젤피 틴트, 베베 틴트, 리플러, 듀밤, 아이 컬러 팔레트 05호 피치 가든, 마지막으로 리벤츠크 핸드폰. 와, 진짜 라인업 미쳤죠? 이건 못 골라요. 그냥 다 쓸어 담아와야 돼. 올해 키티가 50살이 되면서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키티랑 콜라보를 했잖아요. 키티 콜라보 대회가 있었다면은 이건 단언컨대 1등이에요. 1등을 줘야만 할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키티 덕후들의 마음을 통찰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냈을까잉? 미친 것 같아 이거. 이건 어떡하면 좋아? 응? 진짜 미쳤거든요? 얼굴에다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쌩얼!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짜라잔! 짠짠짠짠! 너무 귀엽죠? 브러쉬도 봐주세요. 이렇게 세트 구성 짜잔! 이것은 바로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입니다. 진짜 귀엽죠? 더욱 정교한 모공 커버와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헬로우키티 디자인으로 탄생했어요. 이게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세트 구성이에요. 아니 진짜 이 디자인 좀 봐주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이 브러쉬도 너무 휴대하기 앙증맞고. 이렇게 브러쉬 사용해서 먼저 베이스로 얇게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깔아줄 거예요. 가볼까요? 저 진짜 얇게 깔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완전 소량 한 펌프만 이렇게 해서 브러쉬로 살살살 펴준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 보겠어요. 왜냐면 이따가 쿠션으로 이제 가운데 안쪽 부분만 조금 밝게 윤곽을 또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얇게. 아, 이거 브러쉬 미쳤다. 밀착력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발림성 보소 미쳤다. 이렇게 밀면서 안쪽부터 바깥으로 쓸어주면은 이렇게 모공까지 싹싹싹 커버가 돼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퍼프로 두들기면서 밀착을 조금 더 꼼꼼히 시켜줄 건데, 사실 이거 브러쉬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거든요? 이 브러쉬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밀착이 완벽하게 되고 있어. 이렇게 발라주면은 엄청 화사하게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사함은 물론이고 안티 다크닝이 48시간 유지되는 지속력이란 이 뛰어난 커버력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베이스 깔아줬고요. 짜잔! 세라믹 스킨 퍼펙트 쿠션. 요거 사용해서 여기 안쪽에만 조금 밝게 싹 윤곽을 좀 잡아줄 거거든요. 여러분 신장 폭행 당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요거거든요. 요 케이스예요. 여기 나와있는 이거 구성 보이시죠?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쿠션을 뚝 여는 순간 심장 폭행.
미쳤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퍼프를 이렇게 키티로 만들 생각을 했죠? 저 진짜 이거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미쳐버려 진짜 너무 귀여워. 게다가 이렇게 헬로키티 쿠코 스티커도 같이 줘서 이렇게 쿠션 케이스를 직접 꾸밀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꾸며보려고 꾸미고 싶은 거 이렇게 참고 있었거든요. 한번 같이 꾸며봅시다. 쿠코 스티커 귀엽죠? 이렇게 또 꾸며봤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여기 안쪽에 윤곽을 좀 화사하게 잡아보자고요. 저는 조금 더 한우수 밝은 컬러로 해서 1호 포슬린 컬러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 키티 얼굴로 팡팡팡 두들겨 보자고요, 여러분. 귀여워. 어떡해. 안쪽에 살짝 이렇게 두들겨주듯이 살짝만 일단 먼저 구역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게 일명 도자기 쿠션으로 장원영 쿠션으로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쿠션 맞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 이렇게 보시면은 얇게 밀착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쌓아올려도 텁텁함 없이 매끄럽게 올라가는 게 진짜 제가 정말 아끼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파데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나서 위에 쿠션으로 고정을 해주면 피부 지속력 또한 끝장나고요. 얼굴에 입체감이 딱 살아나면서 왜 도자기라는 표현을 쓰는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피부결이 완성이 돼요. 미쳤어 진짜. 이렇게 바르는 순간 이렇게 매끈한 이렇게 도자기 같은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된다고요. 짠! 이렇게 빠르게 눈썹이랑 브로우랑 이제 쉐이딩까지 좀 해봤고요. 또 보여드릴 제품이 있죠. 섀도우! 짜잔! 너무 귀여워! 미쳤어! 이번에 새로 나온 뉴 컬러 팔레트거든요. 05호 피치 가든. 전체적으로 뉴트럴한 라이트 톤의 99 아이 컬러 팔레트예요. 이게 깨알같이 그려진 요 키티 포인트, 요 가운데. 여기 좀 봐주세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쓴담. 그리고 여기 케이스에서도 보이듯이 요 기획 세트 브러쉬도 같이 증정이 돼요. 브러쉬도 디테일이 진짜 미쳤거든요. 여기 안에 사탕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워. 요거 아이 컬러 팝 브러쉬 이거 중정품이랑 같이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이라서 복숭아 살구빛 메이크업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색깔 미쳤죠. 아 요 가운데 키티 어떻게 사용하지? 사용하기 싫은데. 일단 베이스로 여기 완전 살구살구한 컬러 있거든요. 얘로 넓게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컬러 진짜 잘 올라온다. 싹 밀착되는 이 제형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컬러 예쁘고. 이 브러쉬 되게 블렌딩하기에 엄청 나이스한 그런 느낌이에요. 팔랑팔랑한 그런 느낌이어서 경계지지 않게 블렌딩해주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여러분. 컬러 너무 예쁘다. 살구살구 조금 브러쉬 사용해서 언더도 약간 이런 핑크 기운을 언더에다가 깔아줘서 조금 발그레한 청순한 눈 밑을 만들어줘 보겠어요. 이렇게 애교살 눈밑을 약간 핑크톤으로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약간 아련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 친구로 음영. 이렇게 해놓고서 아까 전에 그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면은 와 진짜 엄청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 아주 깔끔해요. 언더랑 이렇게 앞머리도 살짝 그 다음 요 펄 느낌 살짝 언더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애교살 살짝 밝혀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애교살 확 올라왔죠? 좋았어. 그 다음 요 펄땡이를 오랜만에 눈두덩 위에다가 올려줘 볼 거예요. 살살살 해서 진짜 이 제형이 진짜 요 눈가에 깔끔하게 밀착되는 요 제형이랑 펄감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예뻐. 내가 딱 좋아하는 컬러감이야. 완전 뉴트럴한 복숭아 살구빛.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아, 사실 이 가운데 키티는 막 써주고 싶진 않거든요. 너무 아까워갖고. 이 얼굴 피해서 이 끝에 부분, 그래서 앞머리에 살짝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최대한 키티가 안 망가지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짠! 이렇게 또 빠르게 아이메이크업,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또 빠르게 또 보여드려야 될 제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키티 콜라보 어뮤즈 제품 중에서 단연 1순위, 저의 그냥 심장을 완전 폭행하다 못해 마구 후벼판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귀엽죠? 미쳤어, 진짜. 미쳤나봐. 바로바로 리벤츠크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핸드폰 디자인이라고요. 보이세요? 너무 끔찍하죠? 요 케이스에 담겨져 있거든요. 웜, 쿨, 피부톤에 맞춰서 탄생한 3구짜리 리벤츠크 핸드폰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웜, 쿨이라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요거는 사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냥 나 웜이니까 이거 살 거고 쿨이니까 이거 살 거야가 아니라 그냥 두 개 다 쟁이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금세 품절될 것 같거든요. 제 예상에 그래요. 품절되기 전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두 개 다 쟁이시는 걸로. 이렇게 앙증맞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의 귀여운 핸드폰 디자인인데 귀여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쪼꼬미 주제의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자, 오픈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거울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수정 메이크업까지 가능하고요. 아, 이 디자인 자체가 완전 요즘 트렌드를 200% 담은 Y2K 무드잖아요. 이거는 키링으로 만들어서 악세사리로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피부에 선명한 발색과 함께 쫀쫀하게 밀착되는 실키 크림반 베이스 컬러, 채도 있는 포인트 컬러 이 두 개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탱글한 광택감과 투명한 발색의 글로시 젤리밤 1구로 이렇게 3구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이거 01호 애플소다 사용해서 아이메이크업이랑 어울리게 약간 복숭아빛이 나는 그런 치크톤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문질문질해서 톡톡톡톡 올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퍼프 있잖아요, 삼각 퍼프. 이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톡톡톡톡톡 올려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컬러로 먼저 베이스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서 손등에다 살짝 양 조절 해준 다음에 갑니다. 예뻐. 예뻐. 이게 스킨케어링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크랑 입술의 보습감까지 이렇게 선사하거든요. 진짜 맑고 투명하게 올라가요.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 그쵸, 여러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반대쪽도. 남은 양으로 코에다가 복숭아빛을 살짝 추가해줄게요. 너무 예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두 번째 컬러로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서 컬러 너무 예쁘죠? 이 안쪽에만 살짝 조금 더 진하게 그라데이션을 줘보려고요. 양 조절 살짝 해주고 예쁘다. 컬러 미쳤어요, 여러분. 완전 생기 장난 아니고요. 과즙상 메이크업 장난 아니다. 진짜 예쁘다. 세 살은 어려 보인다. 진짜. 진짜 치크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치크까지 완료했고 이제 마지막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립은 진짜 보여드릴 제품이 좀 많거든요. 우선 젤피 틴트, 베베 틴트, 립플러, 듀오밤 이렇게 키티 콜라보 제품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 중에서 젤피 틴트랑 베베 틴트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이 젤피 틴트부터 보여드릴게요. 탱글하게 차오르는 젤리 립을 연출해주는 젤피 틴트의 헬로키티 디자인 버전 네 컬러를 봐주세요. 이 케이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신규 컬러 05 피치 코코, 11호 자수정 로즈가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컬러, 기존 베스트 컬러 06호랑 뉴 컬러 095가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미쳐버려요, 진짜요. 반지래요, 반지. 요 앙증맞은 사이즈의 반지 립밤이 같이 기획 세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 저는요 진짜 이 반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기획 세트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뭐야 미쳤잖아. 너무 귀여워 왕증맞아. 이거 약간 2000년대 갖고 놀던 그런 장난감 인형놀이 할 때 쓰던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짜 Y2K 그 잡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 어뮤즈 아니면 누가 만들어요? 이것도 사실 이 반지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색깔 고민 없이 일단 무조건 구매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안 그러면 고민하는 순간 이거 품절된다? 와 진짜 아이디어 진짜 미쳤고. 저는 요 뉴 컬러 피치코코 컬러 사용해서 먼저 발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립밤으로 요 반지 통 열고 나서 위에다 촉촉하게 물들어주면은 진짜 완벽한 탱글 립이 완성이 된다고요. 사용을 해줘볼까요? 양쪽에다 다 이렇게 끼고선 아 컬러 너무 예뻐. 아 완전 탱글탱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지 통 열어서 이렇게 립밤으로 살짝 입술 안쪽에다 보습감을 살짝 선사해주면 아 너무 귀엽죠. 메이크업 미쳤다. 너무 이쁘죠. 이번에 신상 컬러라고요. 신상 컬러 095.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베베 틴트 소개해드릴 거예요. 짜잔 베베 틴트. 이 베베 틴트도 신상이 나왔어요. 하나는 095 체리키키 컬러. 체리키키 이름 너무 귀엽죠. 그리고 하나는 10호 로즐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신상으로 나왔답니다. 매끈한 아기 입술을 완성해주는 수분립 오일 틴트 베베 틴트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플럼핑 효과까지 있어서 입술이 더 오동통 아기 입술 같이 표현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주목. 하, 이것도 세트 구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얘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아 진짜 앙증맞다. 헬로우키티의 틴트 반지입니다 여러분. 왜 틴트 반지냐? 손가락에 끼는 것처럼 이렇게 틴트에다가 반지처럼 이렇게 껴주는 거거든요. 진짜 미친 귀여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진짜 귀여워서 짜증이 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렇게 베베 틴트에 쏙 끼워주면은 아주 앙증맞고 귀염터지는 굿즈로 또 변신을 한다고요. 진짜 졸귀탱이야. 어떻게 이런 굿즈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사용해주다가 이거 반지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약간 고무줄 같은 걸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머리 묶어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딱 머리에다 껴주는 거지.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이 키티 반지 때문이라도 이거 두 개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걸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하지 마시고 일단 키티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구매하세요. 그게 약간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뮤즈 헬로키티 전 제품을 다 사용해본 복숭아빛, 살구빛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짜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키티스럽지 않아요? 어뮤즈 헬로키티 이 제품들 이제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런칭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올리브영 공식몰 쇼룸에서 이제 런칭이 시작이 돼요. 공식몰이랑 올리브영에서 각각 다양한 혜택으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공식몰에서 구매 시 한 컬러만 사기 아까운 틴트를 듀오로 특별 할인가에 판매가 되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 시 귀여운 증정품이 포함된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가 특별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심 가득한 정말 사심 그득그득한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랑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원래 덕질하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오랜만에 이 덕심을 발휘하니까 아 기분이가 너무 째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뮤즈 헬로우키티 품절 전에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재미난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 안녕!